오케이, 가보자, 가보자.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! 좋아, 좋아. 이렇게, 이렇게. 오케이. 가는 거야, 가는 거야, 가는 거야. 블라비. 블라비? 블류비? 블류비. 트리오. 강조. 3인조, 3인조. 헤이.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볼이 움직여야 돼. 그렇지. 헤이. 굿. 오케이, 굿. 나이스. 오케이, 굿. 굿. 일단 감독님이 저를 서기를 좀 많이 맡으라고 지령을 내려주셨고요. 서기가 어쨌든 주축에서 패스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가 끊어야지만 저희 팀이 역습 기회가 생기는 거라. 오늘 블라비 뒤에 좀 몸 풀고 있는데 좀 보셨죠? 안 봤습니다. 안 봤습니다. 저희 네.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네.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못 봤어요. 볼 생각을 못 했다. 다 오셨으려나요? 다 오시긴 했네요. 저쪽도 또 삼각팬대가 있지만 저희 3소 트리오는 발라드림 창단 멤버로서 정말 오랜 시간 그렇죠. 동안 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 쿵짝은 또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블라비에서 저 현수막이 떨어질 때가 됐다. 제가 그래서 살짝 눈빛도 저희가 달라졌거든요. 맞아요. 저희 지금 다 불이 켜졌거든요. 불나비. 들어와. 불나비. 다우. 와우. 발라드림도 3명. 진짜 부담 갖고 뛰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.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 없다. 잘하자. 지금 파이팅! 조혜련님 등장. 그죠? 오, 저기 계시다. 조혜련님 입계. 아유 또 누구를 또 응원하러 오셨어요? 누구를 응원하? 승현이 승현 친구들입니다. 누구 누구? 이승현이요. 블라비. 승현. 네네. 네. 남친이에요? 아 전혀요. 형제예요. 네. 저희는 조혜미 누나 한태식 조혜미 누나 한초임 한초임 누나 네. 아 초임이 아니야? 초임이 돌아왔어. 한초임이야? 한초임 더 무섭게 들었어. 한초임은 전설의 고향 그 구미호 촬영하고 갔다 온 거야. 경연이랑 같은 데서 한 거 아니야? 같은 명수 아니야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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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임아라! 초이 보고! 그렇지! 어. 나이스 초이마르! 이제 그동안 또 못 보여드렸던 거나 이제 제가 못 펼쳤던 거를 이번 대회에서 조금 차분하게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잃을 게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목숨 걸고 뛰어볼 예정입니다. 자, 운명처럼 스승과 제자가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났습니다. 네. 수험생선 시절에 코치했던 최성용 감독과 그 당시 선수였던 백지훈 감독이 지난 올스타리그에 이어 다시 만났는데요. 올스타리그에서는 5대2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백지훈 감독이 처참하게 패배했었죠. 그렇습니다. 아, 듣기로는 백지훈 감독이 이번만큼은 청출어람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네. 보여주겠다면서 준비를 단단히 했다고 하는데 자, 뭐죠? 백지훈 감독 오늘 나팔 바지예요. 말 타고 왔나요? 말 나팔 바지. 말 타고 왔나요? 잠깐만 백지훈 감독님 대학생 아니야? 나팔 바지. 아, 너무 머플인 거 아니야 감독님? 너무 머플인 거 아니야? 백지훈? 너무 머플었어. 말 타고 왔다고요. 말 타고 왔다고요. 회식 분위기가 끝나고요. 뭐냐고. 지금 이제 대학생이죠. 뭐라고요? 지금 대학생인 줄 아세요? 자 백지훈 감독은 승리의 나팔을 불겠다는 각오로 나팔 바지를 입고 왔다고 하는데 두 팀이 다 어떻게 보면 1회 우승팀이죠. 네네. 블라비는 이제 전신인 블라방이 골대녀 첫 우승팀이었고요. SBS 컵 대회의 첫 우승팀은 바로 발라드림이었습니다. 네네네. 그리고 발라드림에도 선수 변동이 있습니다. 음악 활동을 위해서 KC 선수가 하차하고 그 자리에 아이돌의 스승님 신유미 선수가 합류했는데요. 긴장돼? 괜찮아? 네, 괜찮습니다. 역시.